오늘의 강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성장 기업 찾는 법을 살펴본다. 안녕하세요. 초보부터 고수까지 눈높이 증권 도현영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요즘에도 하락하는 종목은 분명 있습니다. 이것은 지수와 종목이 항상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갈 종목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항상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교육센터 남상용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 또다시 22포인트 상승하면서요.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1880선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건 아닌 거죠. 하락하는 종목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사실은 지수는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고 네. 역사적 신고가라 기분은 좋은데 우리가 투자의 본질에서 배웠듯이 종목의 움직임과 주가의 움직임이 항상 같게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도 안타깝게도 상승 종목이 400개가 조금 넘었지만 하락한 종목도 357개나 있었습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예, 거의 반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22포인트나 오르고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하락했다라고 얘기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2003년도 6월 달에 종합주가지수가 700포인트 정도였는데요. 예. 그때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이 지금 무려 1000포인트 이상 그때보다 더 올랐지만 그때와 지금의 시가총액이 거의 같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오늘처럼 22포인트가 상승하더라도 하락하는 종목이 나오고 종합주가지수가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도 시가총액이 전혀 늘지 않는다는 이유는 앞으로도 지수가 2-3천이 가더라도 상승하지 못하는 종목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 관심 가질 것은 지수의 움직임이 아니라 바로 기업의 실적입니다. 네, 지수가 많이 오르고 있지만요. 실제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하락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방법 꼭 아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기업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재무제표, 그중에서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요.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어떻게 종목 발굴에 적용을 해야 할지 살펴주시죠. 예, 지난주에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예. 첫 시간에는 이제 매출액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하는 기업을 발굴하는지 한번 실전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매출액은 당연히 증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의 증가가 없는 성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이익이 계속 발생하려면 뭔가 원가를 내린다든지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그게 가능한데 계속적으로 매출액은 가만히 있고 이익은 증가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진정한 성장은 매출의 성장을 동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기업을 발굴할 때 너무 이익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요. 한번 매출의 흐름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한 종목을 통해서 매출의 중요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웅이라는 기업의 매출액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매출액을 먼저 살펴보면요. 2002년도부터 5년간의 매출액의 성장 스토리를 한번 보겠는데요. 네. 2002년도에 보면 605억이 나오고요. 2003년도에는 700억 정도, 예. 2004년도에는 1300억 정도, 2005년도에는 2160억 정도. 그다음에 2006년 작년에는 2759억이니까 5년간 매출의 증가를 보면 600억부터 2700억이 넘는 굉장히 큰 성장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사분기가 800억이 넘는 매출이니까 대략 예측을 해보면 올해는 한 3,500억 정도의 매출을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한 7배 이상, 한 5년에서 6년간 매출액이 한 7배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어떤 식의 주가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매출액의 증가가 별로 없을 때는요.
뭐 5천원, 6천원, 만원 정도인데 급격한 매출의 성장과 함께 5천원부터 5만원까지가 나왔던 거는 5월달까지고요. 네. 최근 들어는 이게 8만원까지도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일단 자료가 2007년도까지니까 2007년도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은 매출의 성장이 곧 주가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선택할 때, 기업을 선정할 때는 반드시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왜 이런 매출이 성장하는가 거기에 따른 합당한 근거가 있고요. 앞으로도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을 선정하시면 일반적으로 그냥 이익만 보고 선정하시는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매출이 성장하니까요. 이 주가도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반대로 매출이 하락해서 주가 역시 떨어지는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번에는 화면을 통해서 반대로 매출액이 이렇게 감소할 때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오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UIL이라는 기업의 매출액인데요. 이 기업은 처음부터 매출이 준 건 아니고 처음에 한 2, 3년간은 매출이 증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는 매출이 한 두 배 정도 증가하죠. 그런데 2004년도에서 5년도로 넘어오면서부터 매출액이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2006년도도 감소하고 올해도 매출이 일단은 감소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2004년도까지는 매출이 좋게 증가하다가 2004년 후반부터는 매출이 감소하는 매출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매출의 움직임이 실제 주가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출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두 배 정도 오를 때 역시 주가도 놀라운 상승을 보이는데 네. 2004년 후반부터 매출이 줄어들면서부터는 주가가 상승하지만 전체적인 주가는 상승하지만 이 기업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은 단순히 매출의 감소 때문에 꼭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매출이 감소하는 그 이유, 왜 감소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네. 만약에 매출의 감소가 어떠한 제품의 경쟁력이 치열하다든지 앞으로도 매출의 증가를 쉽게 기대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주가는 당분간 하락할 것이고요. 예. 그러나 아까 매출이 증가하다가 감소한 것처럼 기업이라는 건 매출이 또 증가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올해부터 매출이 다시 증가한다면 실적 주가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은 매출의 움직임과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한 증가와 감소라는 표면적 이유보다도 왜 그런 매출의 증가와 감소가 있는 걸 한번 잘 살펴보시면 기업을 선정하는데 어떤 실수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매출의 증감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매출이 왜 증가했는지, 왜 하락했는지 그 이유를 꼭 아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매출의 증감과 주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개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주 유통업종의 대표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세계라고 하는 기업의 매출을 2003년도부터 작년도까지 한 4년도간의 매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주가가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굉장히 고가 주식이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랐던 어떤 이유를 보게 되면 2003년도부터 매출이 매년 증가합니다. 뭐 5조 8천억, 6조 5천억, 7조 3천억, 작년엔 8조까지 이렇게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겠죠. 그런데 신세계라고 하는 이런 유통업종의 특징은 이익은 당연히 매출과 연동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많이 유통을 시키면 이익이 많이 남고 그러면 신세계의 주가의 움직임은 사실 이러한 매출의 움직임과 상당히 밀접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신세계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가 이제 2003년도에 20만 원을 돌파하는데요. 아주 재밌는 건 2004년도에는 30만 원까지, 2005년도에는 50만 원까지, 2006년도에는 60만 원까지, 그리고 올해는 70만 원까지. 그래서 재밌는 말로 신세계는 1년에 10만 원씩 오른다 이런 재밌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50만 원짜리가 더 갈 수 있을까? 그런데 60만 원까지 가고 60만 원짜리 주가가 더 갈 수 있을까? 그래도 70만 원까지 가는 이유는
매출액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 저보고 그럼 신세계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오른다 내린다는 알지 못하지만 매출이 증가하는 한 계속 상승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세계 매출 증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매출이 증가하니까요. 주가도 함께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매출이 감소하는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순당이라고 하는 예. 주류 회사의 매출을 한번 살펴보고 그 매출의 움직임과 함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3년도 까지 보면 매출이 그 전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는 1,30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갈수록 매출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왜 매출이 줄어드냐면 국순당의 아주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하는 백세주라고 하는 예. 상품의 어떤 판매가 점점 줄어든 거죠. 그래서 한 기업의 매출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판매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매출액이 당연히 줄어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매출액이 저렇게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이익은 증가할 수가 없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이러한 주류업체 같은 기업의 특징도 매출액에 따라서 이익이 좌우되기 때문에 매출액의 흐름이 곧 기업의 주가를 좌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러한 매출액의 움직임이 실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가장 좋았던 2003년도에는요 만 원부터 한 3만 원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거기서부터 국순당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주가는 올해 초에 6천 원, 7천 원대까지 쭉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2만 5천 원 이상에서 5천 원 부근까지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떠한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다 좋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계속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회사가 주가가 크게 오르려면 당연히 매출액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렇죠. 백세주가 다시 많이 팔리든지 아니면 백세주를 대신할 만한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매출액의 증가가 이어져야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역시 이 기업도 매출액을 체크해 보시고 매출액이 증가한다면 오히려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매출액의 증가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주가는 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매출액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가 쭉 떨어지면서요,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하셨던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것보다는 이 매출액이 증가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종목을 쭉 살펴봤는데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매출액이었습니다. 다음은요, 영업이익. 이 영업이익을 통해서 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지난주에 이제 영업이익을 설명드릴 때 지금 설명한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뺀 게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도 삼겹살집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총 매출은 너무나 쉽게 계산이 되죠. 하루에 얼마만큼 팔았는가. 그런데 거기서 가계세도 빼야 되고 인건비도 빼야 되고 재료비도 빼야 되죠. 네. 그것을 다 뺀 이익을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한 기업의 경쟁력과 가치를 살펴볼 때 이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한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한 건물에 1층과 2층에 똑같은 삼겹살집이 있다라고 치면 1층은 매출이 한 달에 5천만 원이 나왔고 네. 2층에 있는 삼겹살집은 4천만 원이 나왔는데 1층은 훨씬 더 평수도 넓고 사람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매출은 5천만 원 나왔지만 가계세도 많이 나가고 인건비도 훨씬 더 많이 나가서 영업이익이 2,500만 원이래 남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2층은 매출액은 4천만 원밖에 안 나왔지만 영업이익은 그래도 인원도 더 적고 평수도 작기 때문에 2,700만 원의 영업이익이 났다라고 한다면 매출액적인 측면, 즉 외형은 1층의 삼겹살집이 훨씬 더 장사를 잘했지만 실질적으로의 수익은 2층이 훨씬 더 잘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기업을 판단할 때 매출액 갖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매출액과 더불어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어떤
어떻게 남았는가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네, 쉬운 예를 들어서 살펴봤는데요. 이 매출액이 좋다고 해서 영업이익은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럼 실제 종목에서요, 이번 사례를 대입해볼까요? 네, DSLCD라는 기업의 2005년과 2006년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SLCD의 그 1, 4분기, 2, 4분기, 즉 상반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2005년, 2006년도를 비교해보면 2005년도 1분기, 2분기의 매출액은 600억 대 800억 대인데 2006년도로 넘으면서 이 회사의 매출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예. 1200억, 1400억. 그렇게 매출액이 굉장히 1년 사이에 상반기 늘었는데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2005년도는 1, 4분기와 2, 4분기를 합쳐서 9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요. 네. 2006년도에는 매출액이 저렇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합쳐서 65억. 훨씬 더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죠. 네. 그러니까 매출액은 분명히 성장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줄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원재료 값이 많이 올랐든지 무엇인가 기업의 이익을 좌우하는 요소가 나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2006년이 2005년도보다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주가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네. 첫 번째 배운 매출액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럼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지만 영업이익은 떨어졌거든요. 주가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는 성장을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네. 그 다음부터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2006년도는 11,000원대부터 5,000원대까지 주가는 계속 빠집니다. 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주가는 매출액의 증가보다는 영업이익의 증가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은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기업은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을 선택할 때요. 매출액은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경우 조심해야 하고 왜 이 영업이익이 줄어드는지 꼭 파악해야 합니다. 그럼 또 다른 기업을 살펴볼까요? 예, SKC라고 하는 기업을 통해서 반대되는 현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이 회사의 매출액 흐름과 영업이익의 흐름을 보면 2004년도에 1조 3천억이 넘는 매출액이 2006년도로 흘러가면서 줄어들었습니다. 예. 즉 외형이 감소됐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매출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2배 이상 늘어나죠. 예, 크게 늘었네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맞냐면 사업이 잘 안 되는 분야를 과감하게 구조조정했기 때문에 분명히 매출액은 줄어들지만 그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질이 나빴던 매출 쪽은 줄어들지만 실질적인 영업이익의 증가로 나타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는 매출액은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증가했으면 그러면 주가는 어떤 쪽으로 먼저 반응을 할까를 차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 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출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늘어났는데 주가는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네. 매출의 감소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의 증가의 형태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SKC까지 살펴본 결과로는 어떠한 주가의 움직임은 단순히 표면적인 숫자인 외형의 성장보다는 그 질적인 면인 영업이익의 증가와 감소에 보다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요 영업이익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기업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같이 증가하는 기업일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가장 좋은 거는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기업이 제일 좋은데요. 예. 근데 의외로 많은 기업들이 사실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도 같이 증가합니다. 대부분은. 예. 매출액이 증가하면 이익도 증가하는데 그러면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많은 기업들 중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바로 지난주에 또 배웠던 영업이익률이라는 영업이익률이요? 예. 네. 그냥 둘 다 증가한다고 무조건 좋은 회사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입니다. 이것을 테크노 세미캠이라는 기업을 샘플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노 세미캠이라는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매출액 대비 몇 프로의 영업이익이 나왔는가를 보면 2004년도에는 17%, 2005년도에는 19%, 2006년도에는 23%의 영업이익률이 나왔습니다. 예.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증가하면요. 매출액이 1년에 똑같이 1000억이라 하더라도요.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영업이익률 자체가 증가하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 회사는 매출도 증가를 했거든요. 네. 매출도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률도 같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은 상당히 컸죠. 네. 이런 경우에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테크노 세미캠이라는 회사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매출의 성장과 영업이익의 성장이 없을 때는 5천원 부근에서 2005년도까지 가오다가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동시에 성장할 때는 5천원대부터 3만원대까지 아주 주가가 급등하는 형상이 나타납니다. 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어요. 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같이 증가하지만 특별히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회사를 골라야 되는 이유가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영업이익률이 중요하다는 것 또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살펴봐야겠죠? 어떤가요? 예, 영업이익률이 또 줄어드는 경우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는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를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요. 2004년도 정도까지 20% 정도, 즉 매출의 20%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남았는데요. 2005년과 2006년으로 올수록 매출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판매의 매출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지만 영업이익률이 10%에서 13%까지 줄어들었죠.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이것은 기업의 수익성이 매우 나빠졌다는 겁니다. 예. 판매가가 낮아졌든지 원재료값이 올랐다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 삼성전자의 주가의 움직임이 어땠는가 한번 차트를 보게 되시면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매우 일주 동안 좋았지만 2007년도 5월까지 흐름을 보면 2006년도부터 종합주가지수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5월달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지만 주가가 종합주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못 올랐는가는 극단적으로 영업이익률의 감소라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예. 따라서 한 기업의 영업이익률의 증가와 감소는 그 기업의 질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외형적인 매출의 성장 또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절대 수치와 함께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체크해봐야 될 요소입니다. 네, 결국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의 증가도 중요하지만요. 영업이익률의 증감 역시 기업의 질적인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먼저 기업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는데 예. 오늘은 그중에서 딱 세 가지만 기억해 보시면 될 건데요. 첫 번째는 매출액이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매출액이 감소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찾아라. 이렇게 네. 설명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매출액 증가보다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기업, 즉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기업을 찾아라.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정리해 보니까요. 머리에 쉽게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통해서요. 좋은 기업 찾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내일은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네,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외에 경상이익과 순이익을 배웠는데요. 예. 그 두 가지를 오늘과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서 실전 투자에서 어떻게 종목을 골라내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교육센터 남상용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상용 팀장님의 대한민국 주식교과서는요. 앞으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승조 소장님의 과학적 주식 투자 비법 강의는요. 수요일로 옮겨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보부터 고수까지 눈높이 증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